네, 전국적으로 찬 공기가 강해졌죠. 광주 전남 지역은 28일 오전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런 갑작스러운 추위로 한랭 질환 조심하셔야겠는데 오늘은 광주시청 건강정책과 역학조사관인 김대성 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한랭 질환 예방법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적으로 오늘 곳에 따라 한파주의보부터 대설주의보까지 기상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러한 추위 때문에 발생하는 한랭 질환, 자세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까? 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하는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동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저체온증은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이 섭씨 35도씨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 몸이 열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열을 만드는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데 눈이나 비를 맞거나 찬바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또 물에 젖은 상황 등은 더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두뇌에 영향을 끼쳐서 명확한 의사결정이나 움직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온몸, 특히 팔, 다리에 심한 떨림 증상이 발생을 하고 또 34도씨 미만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다가 지속되면 점점 의식이 흐려지면서 결국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혹한에 의해서 신체 부위가 얼면서 손상돼서 발생하는 증상이고 주로 코나 귀, 뺨이나 턱,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같은 곳에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한랭 질환자 많이들 걸리나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중에 약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 질환자 및 한랭 질환 사망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 5년 동안 한랭 질환자 신고는 총 2,271명이었고 이 중에 사망자도 66명 발생하였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2월 중순부터 1월 하순까지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대략 68%의 환자가 이 기간 중에 발생을 했고요. 연령별로 보면 발생수 자체는 50대에서 제일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자의 비율은 고령일수록 높았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추위에 약한 노약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수칙 들어볼까요? 한파 대비 건강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한랭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실내 적정 온도인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또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시고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외에서는 따뜻한 옷을 잘 갖춰 입고 장갑, 목도리, 또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외출 전에 체감 온도를 미리 확인을 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올 겨울에 전국적으로 기습 한파가 예보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랭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